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디딤돌을 놔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날 좀 코칭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트워킹이 되고 꿈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꿈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있다. 교육부터 창업자금,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로 찾아가 보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년 취업난의 돌파구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이곳에선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한 지 3년 이하 기업에게 창업 자금은 물론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2015년 청년 창업사관학교 5기로 선발된 창업자는 전국에 259명이고 안산에선 그중 119명이 지원받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10명 내외의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6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예비 창업자들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창업 사무실과 회의실 등 사업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형 항공기를 개발 제작하는 문기범 대표의 업체도 그중 한 곳.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을 진행 중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 수업을 비롯해서 수시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11년 안산에 설립된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충남, 대구, 부산, 호남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각 지역의 청년 CEO 양성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천안에 위치한 충남 청년 창업 사관학교. 2014년 개소한 충남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충남 지역의 대학 창업 보육센터와 연계해 입교생들의 창업 지원을 돕고 있다. 천안의 한 차량용 부품 제조업체. 이곳을 운영하는 고도일 대표는 지난해 청년 창업 사관학교 4기에 선발돼 졸업을 했지만 올해 추가 모집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과 사업비, 멘토링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고두일 대표는 일본 유학 시절 자동차에 대해 전공으로 공부하고 관련 제조업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 청년들이 창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